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욱은 안희성 사람입니다. 처남 상우춘을 따라 공을 세워 대도독 부첨사가 됩니다. 그리고 1371년에 총나라를 토벌하고 1378년에는 서번을 정벌해 그 공으로 영창후에 봉해졌습니다. 또한 1390년에는 후강 만족의 반란을 평정하고 다음 해에는 서번의 한동 땅을 공략해 태자 태부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공을 내세운 방자한 행동 때문에 모반죄로 체포돼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연좌된 자가 무려 2만 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에서 남옥의 옥이라 합니다. 또한 오후용도 안희성 출신입니다. 맹태조가 원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자 태조와 행동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설립 후 차차 배설이 높아져 마침내 자성상이 돼 황제의 신임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선장과 결탁해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제명으로 처형이 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자만도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후 중서성이 폐지되고 황제의 독재 체제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명나라 초기 호우용 남옥의 오간을 역사적으로 호람 지옥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맹태조 주원장은 이 두 사건을 빌미로 대대적으로 살육을 벌입니다. 홍무 13년에서 26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그는 명나라 초기 개국 공신을 거의 모두 주살합니다. 그리고 이에 연루돼 피살된 자가 무려 4만 5천 명에 이르는 명나라 초기 최대 숙청 사건입니다. 서달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1332년에 태어났고 아니 봉양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주원장과 같은 고향 사람이며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서달은 그를 처음부터 따랐고 회서 24장의 으뜸이며 명나라 군대 최초의 대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서달은 개국 전에 정로 대장군으로 원나라를 멸망시키는 마지막 전투를 그가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북벌군이 원나라의 대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건국 후에는 주원장에 의해 우성상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나 2년도 되지 않아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직무 조정입니다. 서달이 승상 자리에서 내려온 것과 호우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호우용은 확실히 서달을 끌어내리려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원장의 서달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천하를 얻은 단계 때 주원장은 서달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큰행으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리를 중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원장은 비난한 출신입니다. 그리고 농민 중에서도 최하층 농민입니다. 그는 지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세의 두각을 나타내기 위하여는 IQ와 EQ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점에서 그는 발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주원장의 뛰어난 IQ는 그의 오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쩍 찔러주면 바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EQ는 그의 인간적 매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 황제가 된 주원장은 강호에서 옛일을 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위에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군웅이 활과하던 시기인데 주원장은 거사가 비교적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했을 때 원군은 이미 선배들에 의하여 거의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수는 대부분 같은 유였습니다. 반란군의 최우두머리 그중 두 명의 적수가 가장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장사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유랑입니다. 이에 장사성은 돈이 많고
진유랑은 병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원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진 것은 신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한 형제들과 동심 공제했던 것입니다. 이는 역사 기록을 뒤져보더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원장은 가난뱅이로 처음에는 그도 큰형을 모셨습니다. 천하가 난세에 빠지자 그는 홍건군의 우두머리인 곽정원에게 의탁합니다. 처음에는 친병이었다가 용맹하게 싸우면서 재능을 드러내자 큰형 곽자홍은 그에게 양녀를 주어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형제에서 장인사위로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중용받았지만 주원장은 곽자홍의 생각이 편협하고 안목이 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혼자서 사업을 일으킬 것을 생각하게 되고 1353년 25살이 된 주원장은 장인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창업합니다. 그리고 24명의 형제들을 이끌고 별도 부대를 만들었고 결국은 자신의 천하를 얻어냅니다. 이 24명의 형제는 당초 주원장이 천하를 얻기 위하여 가진 모든 미천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으뜸은 바로 서달입니다. 나머지 인물로는 탕화와 비치, 육중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먼저 이들 형제들과 동고동락하며 좋은 큰형으로서 자질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통이 크고 형제들에게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립니다. 또한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 피차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 형제들은 그와 무슨 명분을 따지지도 않았고 그저 그를 우두머리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이치를 따지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들 중 으뜸이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또한 그보다 4살이나 어린 서달에 대하여 주원장은 공경했고 형제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이나 감정 문제까지도 관심을 씁니다. 그리고 서달은 자신에게 엄격하여 여색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비교적 늦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원장은 친히 나서서 미녀 사치아를 골라 그와 결혼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닙니다. 나중에 서달의 장녀를 자신의 사남인 주체와 결혼시켜서 형제에게 사돈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한 몸처럼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주원장은 은의를 베푸는 외에 수시로 앞장서서 모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어떻게 큰형을 대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주원장의 원래 큰형이자 나중에 장인이 된 곽자홍이 호주에 갇혀 있을 때 여러 장수들과 불화로 부장이 곽자홍을 납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원장은 앞장서서 구해주러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에게 위험한 일에 손대면 괜히 죽을 수도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에 주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곽공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만일 가서 구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는 파벌 다툼을 무마시키고 곽자홍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주군을 구해냈다는 좋은 명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하를 차지하는 단계에서 서달은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는 주원장 여러 형제들 중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맹 왕조가 건립된 후에는 24명의 형제들 중에서 3명의 공에 봉해지고 21명이 후에 봉해지는데 그중 서달의 지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위국공, 우중서우 성상, 참군 국사, 태자 소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서달은 원래 큰형 주원장과 함께 복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좋은 시절이 오래가지는 않았고 애군이 금방 닥칩니다. 홍무제가 된 후에 주원장은 얼마 후 개국 황제의 안면 바꾸기 철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토사구팽이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개국 공신들을 도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들 24명의 형제들은 그를 황제의 보좌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의 성인으로 받들고 신단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인은 올라가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형제들은 무엇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득도하면 닭과 개들까지도 하늘에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득도한 큰형은 정말 형제들을 개나 닭으로 본 것입니다. 이들 형제들도 확실히 하늘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형의 가장 간단하고 거친 방법으로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도살당한 것입니다. 사료를 보면 황해에 오른 주원장은 전우들에게 사나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이들 생사를 같이 넘나들던 전우들을 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정이 있고 의리가 있던 좋은 큰형이 아니었습니다. 옛정을 전혀 생각지 않은 백암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원장의 첫 번째 전우인 서달도 큰형이 배나와 무서움을 확실히 깨달습니다. 그리하여 행동에 극히 조심합니다. 사료 기재에 따르면 칭제 후 주원장은 자주 서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회를 베풀어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번 포위 형제로 칭했지만 실제로는 천자의 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서달은 어떠했는가? 그는 항상 겸허하고 조심했습니다. 군신의 좀비 질서를 넘지 않으려 애썼고 조정의 예의 제도에 따르면 개국 공신 서달은 관직이 승상의 이름으로 외출 시 상당한 규모의 호위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통의 가마와 말을 타고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전혀 사치 낭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물을 즐기거나 연회를 베풀어 자신의 고귀함을 자랑하려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주원장은 서달을 시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집을 서달에게 넘겨줍니다. 이에 서달은 극구 사양하며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달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원장이 말한 집은 주원장이 오왕을 칭할 때 오왕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면 친황 불신의 생각을 품었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극구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명사 기록에 따르면 한 번은 주원장이 서달과 술을 마시는데 주량이 센 서달을 일부러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황상의 이불을 덮어줍니다. 서달은 깨어나서 대경 실색합니다. 그리고 놀라서 계단 아래로 빨리 내려가 바닥에 엎드려 죽을 죄를 졌다고 소리칩니다. 이는 확실히 주원장은 고의로 서달의 충성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서달의 행동을 보고 주원장은 당연히 기뻐합니다. 이는 처벌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서달은 대장군이 됩니다. 그러나 주원장의 앞에서 그는 이미 조심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보면 그는 주원장의 곁에서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사를 보면 심지어 승기루의 고사까지 전해집니다. 서달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달은 바둑의 고수인데 한 번은 주원장이 서달을 불러 바둑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서달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제대로 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번 판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기를 할 때 돌연 서달은 돌을 놓지 못합니다. 이에 주원장이 놀라서 묻습니다. 장군은 왜 더 놓지 않는가라고 합니다. 이에 서달이 바닥에 엎드려 말합니다. 황상께서는 판을 상세히 봐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에 주원장은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보니 바둑판에 검은 돌이 이미 만세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원장은 크게 기뻐하며 이 누각과 막수 화원을 서달에게 하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기류의 내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모두 알고 있다시피 대명은 개국한 후 주원장이 여러 공신들을 강력하게 경계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공신들 자신의 원인도 있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대신들은 훈구 대신이 된 후에도 공을 내세워 오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원인은 주원장의 변태적인 권력욕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손에 쥐자 남이 빼앗아갈 것을 겁냅니다. 그리고 주원장의 후계자인 태자 주표는 성격이 나약하여 더더욱 주원장의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는 주표가 장래 이들 숙부와 백부들을 억누르지 못한다면 대명 강사는 주인이 밝힐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원장은 황위에 앉은 후 암중으로 살심을 품어 문호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씨 명왕조 정권을 반석처럼 굳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은 형제들이 주원장에게 제거당합니다. 그러나 오직 서달만은 주원장이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정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서달의 잘못을 찾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서달은 너무나 잘 행동했고 그에게서는 거의 핑계거리를 찾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원장의 서달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명을 받아서 나가면 성공하여 개선했고 그리고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색도 좋아하지 않고 재물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여 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와 달처럼 밝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장군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서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 할 수 있고 아주 높은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서달은 백전백승이며 자만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았으며 공명정대한 산의 대장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완벽한 사람은 다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런 장점들 외에 홍무제 주원장에 있어서는 그가 서달에게서 시험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는 당파를 만들어 사욕을 도모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것은 황권에 대한 최대 위협이 되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서달이 주원장 앞에서 공손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한 사람에게 찍히게 됩니다. 그는 바로 황제 총애를 받은 인물인 바로 호우용이었습니다. 이 호우용과 서달의 투쟁이 시작된 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달은 조정에서 지위가 높았고 호우용은 그의 명망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려 합니다. 그래서 서달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데 서달은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호우용의 품행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아 무시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 복수는 양심이 남아있어서 이리저리 생각해본 다음에 주인에게 차마 손을 쓰지 못하고 서달에게 솔직히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에 서달은 매우 화가 나서 주원장에게 호우용의 행위를 알리게 됩니다. 이 자는 입과 속이 다르다고 그리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독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원장에게 말을 합니다. 이에 주원장은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호우용은 처벌받지 않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이는 바로 서달과 같은 초중량급의 개국 공신을 주원장의 묵인이 없었다면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개국 공신은 비록 호우용에게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원장의 암산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간의 사증아 이야기입니다. 서달에게 독창이 생겨서 음식을 가려야 하는데 주원장은 굳이 삶은 거위 고기를 서달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에 서달은 눈물을 흘리면서 씹어 먹었고 결과적으로 독창이 발작하여 죽고 맙니다. 이 민간 전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호용이 서달에게 감히 도전했다는 것은 누가 그에게 그런 담량을 주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서달은 홍무 18년, 즉 1385년에 죽습니다. 이때 주원장은 이미 호용을 포함한 승상들 모조리 제거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적이 탁월한 서달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아주 비통해합니다. 그리고 명사에 따르면 황제는 조정을 철하고 장례 때 비통에 맞이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산 왕에 추봉하고 시호를 문영이라 합니다. 그리고 3세의 왕작을 내리고 중산의 북쪽에 매장하게 하며 신도 비문을 주원장이 직접 짓습니다. 그리고 태묘에 배양하고 공신묘에 초상을 두는데 위치는 첫째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서달은 최고 영예인 왕의 봉에 집니다. 이는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상을 내려도 주원장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원장의 아픈 마음과 비교하면 공신 서달의 죽음이 황제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수확은 철저히 안심해도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